요즘 남해 앞바다는 은빛 멸치잡이가 한창입니다. 산란기를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른 멸치로 연일 만선을 이룬다는데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좋습니다. 조업이 끝나고 나면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멸치 털이 작업. 한 번에 약 1m씩 1.5km의 그물을 사람의 손으로 털어야 하는데요. 네, 물로 안 마시면 안 돼. 이 땀을 많이 흘려서 안 마시면 살찌네, 살찌. 두 시간 이상 이어지는 고된 작업. 처음 하는 사람은 힘들어서 보냅니다, 보냅니다. 도망 많이 났네요, 힘들어서. 550년을 이어온 전통 멸치잡이도 있습니다. 물살이 드나드는 좁은 바다에 대나무로 만든 그물을 세워 고기를 잡는 죽방념인데요. 절 따라 다양한 어종이 오는 걸 보면 좀 신비스럽다. 전통 방식으로 소량 생산되다 보니 힘은 들지만 그만큼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군요. 아이, 멋집니다. 허리가 떨릴 것 같아요. 따뜻한 봄 기운 따라 돌아온 은빛 멸치. 봄 멸치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해산물 덕에 보물섬으로 불리는 경남 남해. 조용하던 항구는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봄멸치 덕에 활기를 띠는데요. 구호에 맞춰 그물을 터는 선원들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무거워서 힘들어 보이네. 아이고, 지금 혼자 고생하십니다, 보니. 왜 그렇게 고생하는 것 같아요? 저 한번 보죠. 작업하는 자체를 한번 보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일 새벽 바다에서 조업을 끝낸 후 항구에서 털어내는 남해 멸치. 멸치 자체도 뭐 가장 가까운 작업 장소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금방 털어가지고 금방 이제 입안 올리기 때문에 싱싱하고 항 자체 깨끗하잖아요. 항구 인근에서 털어낸 멸치는 무토로 옮겨져 판매되는데요. 한 상자당 30kg에 달하는 멸치를 옮기는 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이고, 이게 제일 큰일이에요. 이 중에서 제일 힘든 일이 이게 제일 힘든 일. 몰라. 남해군의 한 해 멸치 생산량은 약 8,000톤. 그중에서도 이맘때 잡아올린 봄 멸치를 최고로 쳐준다는데요. 요 알이 뭐냐? 그 멸치 알이에요? 네, 멸치 알. 이 봄 멸치가 기름기가 차고 요 알이 꽉 차가지고 맛이 더 고소하고. 네. 그래서 봄 멸치를 더 선호해요. 보통 산란철이 4월달, 6월달은 그나마이나 다른 배들은 배를 못 잡아. 작업을 못 해요. 조업 금지. 유자망, 자망배만 조업이 허가되는 거예요. 멸치 잡이가 시작되면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축제도 열렸습니다. 알이 꽉 찬 멸치 맛을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았는데요. 오랜만에 손님을 맞은 주민들도 바빠졌습니다. 두 번을 튀겨야 돼. 한 번 튀기면 눅눅해져요. 그래서 한 번 더 튀겨서 바삭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싱싱한 생멸치에 반죽을 입혀 바삭하게 튀겨낸 멸치튀김. 칼칼한 고춧가루 양념에 시원한 맛 더해줄 무와 우거지를 함께 넣어 끓여낸 멸치조림.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멸치여야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인데요. 특히 자박하게 졸여낸 멸치조림을 채소에 싸먹는 멸치쌈밥은 산지에서 꼭 맛봐야 할 별미 중의 별미죠. 남의 멸치가 제일 맛이 나요.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몰라. 봄 멸치는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기름기가 많아 회로 먹으면 더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각종 채소와 함께 매콤 새콤하게 무쳐 먹으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군요. 남해에서 맛보는 봄 멸치 맛 어떠신가요? 코로나 19 때문에 못 나오고 있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남해 멸치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것. 550년을 이어온 전통 어업 방식 죽방념입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죽방념에 멸치 이거 들어갑니다. 이때 많이 들어와요? 오늘 물때기 때문에 가면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가긴 가는데 없어도 할 수 없고 이 신문 고맙고 그렇게. 보통 이른 새벽부터 바다로 나가는 어선들과 달리 죽방념은 바닷물이 빠지는 간조대에 맞춰 작업이 진행됩니다. 날로 수질이 돼가지고 완전 수동이 말로 유지나고 있습니다. 항에서 죽방념까지는 약 5분 거리. 매년 4월쯤 멸치잡이가 시작되지만 올해는 멸치가 늦게 올라왔답니다. 나갈 때는 이제 기대 반 희망 반 그래 나가는데 어느 날인가 보면은 눈만 행한 멸치 한 마리 없을 때는 그냥 눈만 보고 옵니다. 바닷물이 드나드는 좁은 물목 위에 나무로 만든 그물을 세워 물고기를 잡는 죽방념은 주로 남해 지역에서 볼 수 있는데요. 죽방념은 바다 한가운데 참나무를 고정시켜서 잡는 어법이에요. 그런데 모양을 보면은 팔을 벌리듯이 V자 형태로 늘려져가 있고 마지막에 보면은 멸치가 갇히게끔 빵이 있습니다. 그 빵에 쓸물에 들어오면은 나유를 이렇게 팔자를 그리면서 유용을 해요. 죽방념은 조선 예종 시절 편찬된 경상도 속찬 지리지에도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전통 어업 방식인데요. 물길이 좁고 물살이 빠른 남해 지족 해협에는 23개의 죽방념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길로 5분 멸치잡이를 할 작업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문을 열면은 안에 이제 6시간 동안 잡힌 물고기가 같이 있는 것이죠. 문을 열고 들어서면 둥근 원통 형태의 공간이 나타나는데요. 그럼 여기 고기는 어디 있는 거예요? 고기요. 네. 보시다시피 물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군집에서 다니면은 물 색깔이 좀 틀려요. 조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설치된 죽방념은 밀물을 따라 들어왔다 갇힌 멸치를 그물로 건져내는 방식으로 조업을 합니다. 나 이제 꼴뚜기 왔다. 뭐가 왔어요? 꼴뚜기. 멸치잡이를 위해 설치된 죽방념이지만 간혹 다른 어종이 들어오기도 한답니다. 또 나오고 크다. 우리는 한 마리 들었다. 오늘은 꼴뚜기의 아귀, 갑오징어까지 다양한 녀석들이 들어와 있네요. 하지만 때론 이런 물고기들은 멸치잡이의 불청객이 되기도 합니다. 멸치는 먹이사슬 피라미드 제일 밑에 있기 때문에 멸치를 잡아먹기 위해서 갑오징어, 꽃게, 농어, 삼성돔 안 잡히는 게 없어요. 죽방념은 크게 대나무 발을 촘촘하게 둘러 물고기를 가두는 원통과 문 역할을 하는 날개로 나뉘는데요. 지금 여기가 문이에요. 그 부양쪽을 똑같이 생긴 게 두 장이 있거든요. 그 두 장 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물살을 따라 죽방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물고기뿐만이 아니랍니다. 파도에 밀려 들어오는 해초더미가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멸치를 만나기 위해선 여러 번에 걸쳐 해초를 건져내야 합니다. 어민들이 미역 채취철이거든요. 네. 일부 채취염에서 떨어진 내려온 것들이 저희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아직 살아있죠, 미역 같은 경우에는. 대나무 발에 해초가 쌓이면 물의 흐름이 막히기 때문에 작업 때마다 반복해야 하는 일이랍니다. 제거를 해줘야만이 네. 멸치가 신선도가 유지가 되고 또 가공을 했을 때 잡내도 안 나요. 계속 치워줘야 되니까 이게 물 때마다 계속 치워줘야 되니까 좀 힘들어. 해초를 걷어내는 작업을 마친 후 본격적인 멸치잡이를 시작하나 했더니 물속을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멸치대 사이에서 뭔가를 찾는 것 같은데요. 바닥을 훑으며 건져내는 것, 그거 꽃게 아닌가요? 뭘 이렇게 덥세요? 꽃게 좋습니다. 본격적인 멸치잡이 전 죽방염 바닥과 벽에 붙어있는 꽃게를 잡아드리는 건데요. 작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군요. 풀이하면서 꽃게들은 납작해가지고 그물 밑으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잡아놓는 게 좋아요. 바다에 있는 보물치입니다. 종종 물길을 따라 때론 멸치를 쫓아 죽방염 안으로 들어와 갇히는 어종들은 저녁 밥상 찬거리로 사용되는데요. 이거 삶아가지고 그냥 먹죠. 그냥 반찬거리에요? 예, 예. 길을 잘못 든 녀석들 덕에 먹거리가 푸짐해졌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멸치잡이를 준비합니다. 죽방염 멸치잡이에서 필요한 도구는 후리그물. 후리그물입니다. 지금 이제 반지름으로 땡 돌려서 있는 물고기를 한쪽으로 모을 거예요. 통 안으로 들어가 원통의 가장자리를 따라 그물 안으로 멸치를 모으는 방식. 통 안을 돌 때 꼭 하는 동작이 있답니다. 손으로 물살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멸치의 특성 때문이랍니다. 멸치는 군집성이거든요. 네. 아까 선두가 파고들면은 순식간에 사람하고 이 백 사이로 빨리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보라를 치면서 빨리 가자 가자 이렇게 하면서 풀이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하는 거. 대형 그물로 통 안을 감싸며 멸치를 한 곳으로 몰아가는데요. 이 발을 감는 게 그물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는 발을 가지고 밑에 그물을 지금 끄고 가는 거예요. 물속이다 보니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속에서 걸어다니시면 어떠세요? 예, 힘은 많이 들죠. 힘이 육지에서 하는 것보다 에너지 소지가 한 3배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멸치 몰이가 끝나고 나면 오, 많다. 오늘 많은데. 원통 안 흩어져 있던 멸치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예상보다 꽤 많은 양의 멸치가 잡혔습니다. 오, 도망가요. 네, 많이 들어서 그래요. 많이 들어서? 네. 그물이 넘칠 만큼 만족스러운 수확량인데요. 요즘 잡히는 멸치는 7cm 이상의 대멸입니다. 잡은 거는 일부 젓갈도 않고요. 쌈밥집에 대부분 쌈밥용으로 갑니다. 가장 큰 대멸은 보통 쌈밥이나 횟감, 젓갈용으로 사용되고 여름에 잡히는 소멸, 중멸은 삶은 후 건조 멸치가 됩니다. 예년에 비해 올해 멸치잡이는 늦게 시작됐지만 수확량은 나쁘지 않은데요. 이 주파님에서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멸치가 전혀 상처를 거의 안 입는다 보시면 돼요. 강한 물살을 이겨내 힘이 세고 잡는 순간까지 상처가 나지 않아 맛이 좋다는 죽방염 멸치. 전통 방식으로 조업하다 보니 힘은 들지만 그만큼 최상품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 허리 아픕니다. 뛸 때는 매일 싫어요. 잡으러 나올 때는 많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 하고 마음 먹고 나오는데 항상 이렇게 많이 들려버리면 오늘 죽었구나 밖에요. 물이 빠지는 간조 때만 작업이 가능한 죽방염. 잡시는 멸치 양에 따라 하루 한 번에서 두 번까지 조업이 가능하답니다. 예, 많이 놓은 피입니다. 오늘 다 못 잡았거든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멸치 잡이가 끝나면 서둘러 육지로 돌아가는데요. 급한 성질 때문에 금방 죽어버리는 멸치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랍니다. 빨리 소금 가지고 젖 담아야 됩니다. 신선할 때 담아야 액젓이 맑고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뭘 묻어 갖고 들어갔고. 갓 잡아 올린 멸치는 즉석에서 소금을 버무려 염장해 주는데요. 아, 멸치가 얼마나 싱싱한지. 아이고, 살아있는 멸치 같아요. 금방. 예. 가장 신선한 상태의 멸치에 천일염을 넉넉하게 부어 버무려 준 후 숙성 과정을 거쳐 음식에 감칠맛을 더해줄 멸치 젓갈이 됩니다. 가장 신선한 멸치를 구할 수 있다 보니 젓갈을 담기 위해 찾는 이들도 늘고 있는데요. 부자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집에 가서 항아리에 이제 입항시켜야죠. 물때를 놓치기 전 다시 한번 바다 위 죽방염을 향해 갑니다. 좀 신비스럽다. 매력이 있다. 아, 절 따라 계절별로 이렇게 다양한 어종이 오는 걸 보면 자연의 그 신비스러움 이런 게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반복되는 고된 작업에도 묵묵하게 그 과정을 견뎌내는 이들이 있기에 죽방염의 전통도 이어지는 거겠죠. 갓 잡아 올린 멸치는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뒤 식재료로 사용되는데요. 오늘 진짜 좋은 멸치네 이거는. 오, 어떤 거 보면 그거 할 수 있어요? 멸치가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크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멸치는 고소함과 함께 씹는 맛까지 느낄 수 있다는데요. 손질을 거친 후 다양한 음식으로 만들어진답니다. 남의 사람들 특근이다 이런 거는. 된장 육수에 채소와 멸치를 넣은 후 매콤한 맛 더해줄 고춧가루까지 풀어주면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칼칼하고 고소한 멸치 조림이 완성됩니다. 신선한 쌈 채소에 밥과 함께 먹으면 그 맛은 더 배가 된다는데요. 이거 마시면 이래 맛있는 걸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 아, 진짜. 내가 이 동네에 오늘 처음 오는데 네. 아, 아주 맛있다. 다음에 꼭 다시 들리겠습니다. 살 통통하게 올라 더 맛있는 봄멸치.